안녕하세요, 미호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예. 후르사또 노제 관련된 제품이 왔기 때문에 또 그걸 한번 뜯어볼까 하고. 나로도. 오늘 도착한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우리 시청자님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시죠. 이게 굉장히 큰 게, 크고 무거운 게 와가지고 나로도. 이게 뭔가 처음에 뭔가 싶었어. 무엇일까? 여기 다 적혔는데 뭐. 여기. 다 적혔는데 뭐 여기. 아쿠아 롤 싱글. 이게 이제 뭐냐면 화장지. 롤 화장지. 일단은 설명이 길면은 시청자들,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직접 그렇게 빨리 뜯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그래. 맞아.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자. 진짜 깍지다. 깍지지 마세요, 진짜. 자, 오늘은 화장지. 화장지? 후르사또 노제에서 받은 화장지. 나로도. 짠. 화장지 뭐 별거 오, 없지만서도. 뭐야 이거? 왜 이리 많아? 오. 뭐야 이거? 한다 펼쳐 보여줘 봐봐. 이게. 반만 열지 말고 다 펼쳐 보여주라. 어? 우와. 와, 되게 진짜 전부 다 많네. 맨롤이야. 이거 한 봉지에 12개 들었다. 한 봉지에 12개. 그럼 몇 개가 12개. 온 거야? 12 곱하기. 1, 2, 3, 4, 5, 6, 7, 8. 12 곱하기 8은? 96. 3개죠. 내가 이렇게 빨리 계산할 줄 몰랐지. 어? 이렇게 빨리 계산할 줄 모르고 뭔가 좀 놀려볼까 싶어가지고 지금 3개죠. 했는데.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이거 한 1년 쓰겠다. 1년까지는 좀 그래도 한 10개월. 그 사이에 쓰겠다. 한 달에 우리가 보통 12롤을 쓴다고 봤을 때, 12롤은 맞나? 한 열, 열. 그치. 그러니까 12개를 두달 쓴다고 봤을 때. 12롤을 두 달, 그렇다 봐도 한 1년은 쓰겠는데? 장난 그러니까. 아닌데? 와, 진짜 많다. 만에는 노제를 하고. 어디에다가 노제를 한게 어디다가 기부를 했습니까? 기후겐 이케다초 이케다초? 라는 곳에다가 만엔을 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 나로도. 진짜 그러니까 공짜라는 얘기네. 공짜지. 한번 뜯어서 만져봐. 한번 감촉 만져봐. 촉감을. 그렇네. 뜯어볼게. 하나만. 어떻습니까? 까칠까칠? 좀 우리가 괜찮은데? 괜찮다고. 이 정도면 잘 닦이겠는데? 아이?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닦이겠는데? 아이? 아이? 잘 닦일 것 같아. 근데 조금 뭔가 근데 이렇게 나쁘진 까칠까칠해야 돼. 않네. 까칠까칠해야 돼.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 답례품 몇개 남았어? 이제 앞으로도 당례품이 계속 올 텐데, 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언박싱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앞으로 뭐가 올지는 뭐 지금 말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어차피 계속 올 거니까 미리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아니 몇 개를 아? 많이 하는 거지 몇 아니 개. 그게 몇 개인지 뭐가 올 건지는 지금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이제부터 올 거니까 오는 즉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모하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 보통 우리 시중에서 파는 화장지 롤이 얼마쯤 합니까? 이거 한 봉다리 한 봉다리 500에 한 봉다리 500 정도? 500이나 놓치면은 지금 8봉지잖아. 58이 40 58이 40 거의 4천엔 정도의 생활비가 절약이 되었다고 되는데 한 1년을 산다고 쳤을 때는 1년 동안 화장지비는 이제 그렇지. 이제 화장지는 안 사도 되니까 나로도 걱정은 없지 전혀. 나로도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화장지는 이렇게 쌓아놓는 거다. 나로도 아니면 왜냐면 재난이 왔을 경우에 재난 대비용으로도 좋대 싶어. 그런 재산 불안이 막 후지산 터지지도 않는데 후지산 터진다고 막 하는 사람들 제일 싫다는.
일단은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구독자가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 1년 동안 이제 화장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 나로도 생각보다 많네. 진짜 많다. 만엔을 기부를 하고 그 만엔이 올해 난다 할게 주민세에서 그 만엔이 공제가 되고 그 답례품으로 이 96개의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받고 그것도 공짜로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본 국내에 사시는 분들은 꼭 제히 꼭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올지 기대가 되네. 나로도. 그래서 매년 할 생각이잖아. 매년 해야지. 매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는 답례품들을 또 나중에 오면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로도 올리는 걸로 하고. 나로도. 기대를 하면.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나로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지? 무슨 컨셉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뵐게요.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걸 또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